Hello guys, namaste, vanakkam. Today I'm gonna react on slow motion Bharat. Yeah, slow motion come from Bharat's movie. Anyway, I'm gonna watch this together with you guys. Before starts, don't forget the thumbs up. It's very colorful. The holes mask looks like really holes. She's really hot. The horse mask is really funny. Amazing movement, isn't it? Oh. Gentlemen. Suddenly changed the mood, yeah. Oh.
someone's mess up. Okay, so this is really nice video. And then finally, I understood about Indian song, meaning item song. 누군가가 제 코멘트에 써줬어요. 아이템 송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음악이 영어에서 나왔다는 건 알았는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기존에.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리액션 하려고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 베랏이란 영화의 스토리를 찾아보다 보니까 아, 이 영화가 이 음악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굉장히 연기 관계가 되게 재밌네요. 이게 영화에서 나왔던 거를 여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뮤직비디오처럼 만들고 마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은 인도 뮤직비디오가 약간 이런 식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굉장히 헷갈렸어요. 처음에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한 영화에서 여러 음악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번에 봤던 것 같은데 보니까 또 새로운 거고, 이것도 내가 봤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클릭해 보니까 또 새로운 거고, 그래서 되게 헷갈렸어요 전 처음에. 한국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아무튼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오늘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해를 하게 됐는데 마블 코믹스, 마블 스튜디오 뭐 그런 어벤져스 영화처럼 이게 각 파트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가 한 번에 합쳐질 때 그 짜릿함이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 영화를 봤어. 그리고 뭐 토르라는 영화를 봤는데 나중에 어벤져스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그 두 주인공을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나눠서 보고 있다가 뭐 슬로모션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그 다음에 다른 걸 보다가 나중에 영화를 한 번에 딱 보게 되면은 아 하면서 이해가 싹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약간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렇게 음악부터 본 다음에 영화를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전율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런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아 그때 맞아 저렇게 됐었지 라고도 알 수 있겠고요. 아무튼 오늘 뮤직비디오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인도 영화랑 음악에 대한 구조 에 대해서 이해가 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네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Okay, so it was my react on slow motion from Bharat movie. And then if you guys like my channel, just click the subscribe button. And if you guys want to know about me more than YouTube, just follow Insta ID. Okay,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nd don't have a nice day. Bye bye.